안녕하세요. 키워드림 김성원 전문가입니다. 오늘은 한국조선해양, GS건설, 그리고 롯데쇼핑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. 첫 번째 한국조선해양입니다. 2020년 말까지 현대중공업그룹 자체가 좀 바겐세일을 했다라는 그러한 부분이었고요. 이제 철강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이고,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선가 인상에 대한 부분이 지금 작용하고 있고, 또 불리한 환율을 명분으로 인한 영향 때문에 또 선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그 명목화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. 게다가 환율과 태풍, 또 뭐 세법 변경으로 인해서 이제 4.4분기 실적이 일회성 요인으로 부진한 그러한 부분을 좀 보여줬지만, 지나간 쇼크보다는 2년 후의 실적인 신조선가가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. 또 이제 1월 말에 현대중공업 IPO 계획을 시장에 알려줬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기대감도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두 번째 종목은 GS건설입니다. 안정적인 주택 및 자회사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좀 올해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, 이 건설 분야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라든지 2차전지 재활용을 하는 다수의 신사업을 추진한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오히려 이제 GS건설의 성장 기대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고요. 또 올해 이제 베트남 개발 사업의 점진적인 구체화가 나오는 상황에 호주 인프라 수주 성과에 대한 부분 자체가 본격화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로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. 세 번째 종목은 뭐 어저께 신고가를 냈던 롯데쇼핑인데요. 백화점과 컬처박스 등이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러한 부분을 좀 보여줬고, 전자제품 전문점의 약진과 할인점, 슈퍼마켓 등의 개선이 일단은 돋보이는 그러한 상황인데, 구조조정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. 그래서 올해는 지난해 부진했던 백화점 쪽에 대한 실적 개선과 함께 또 극장에 대한 부분, 그러니까 롯데시네마에 대한 부분이 회복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,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.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구조조정 여파가 대부분의 사업에 펼쳐졌고, 그로 인한 효과가 올해부터는 본격화될 수 있는 상황, 그리고 판관비 절감 효과가 올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손익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롯데쇼핑을 좀 관심 갖고 봐도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. 이상 키워드림 김성원 전문가였습니다.